최근 여성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던 게 MBC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는 일본 대표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우리 한국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The sexual slavery of 200,000 Korean women and girls perpetrated by Japa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power. 그러자 일본 대표는 즉각 근거 없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겸손하게 역사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The earlier reference by North Korea about Japan is erroneous and groundless. 북한 측은 황당하다는 듯 거듭 반박했고 일본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은 세 차례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Japan's crime can neither be erased nor changed. The claims and figures that North Korea just mentioned regarding Japan are based on factual errors and are groundless. 일본은 거듭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한국 대표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나서지 않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유엔 회의는 모두 영상으로 공개되지만 국내에선 이 회의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왜 발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국회 질의에 국제무대에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인 위안부를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한국이 침묵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꼴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뒤 합의 내용을 검토한 정부 TF는 이 합의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까지 제약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엔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국제 인권적 측면에서 사실관계만 밝혔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